다음 188번. 여기서 다음 주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를 모든 말한 학생을 모두 처치해. 다 연속인 아니야 188번이지. 뭐야? 선생님이 어릴 때 그림책을 좋아했어. 그래서 그림만 보면 반짝이. 188번을 푼다고 했지만 그림 때문에 189번을 먼저 봤나 봐. 이해해줘. 오케이. 그래. 188번은 뭐가 되냐면 F랑 G가 X는 A에서 연속이래. X는 A에서 연결돼 있대. 봐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네, 오른쪽. 오른쪽이지. 한 군데에서만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 형광펜 꺼내 빨리. 그러면 형광펜 꺼내가지고 거기 색칠해 빨리. F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거기 빨리 쫓아가 형광펜으로 예쁘게.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알겠지? 이거야 맞지? 그럼 니들은 눈깔로 확인해. 나 여기서 문제 어디다 내겠어? 말해봐. 뭘로 내겠어? 마지막 이걸로 내겠지 당연히. 다 이걸로 내야지 나눗셈. 그래서 만약에 유리함수가 등장했으면 제발 확인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어? 없으면 그게 정답이야. 또 이거랑 이게 첫 번째 문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얘 이거 인정해? 얘 두 가지로, 그렇지? 자, 간다. F-EG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지. 왜? 얘 연속이지? 마이너스. 얘 연속이 아니야. 연속. 그 연속끼리 뺐어.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맞아. 뺀 것도 연속이라고 그랬어. 맞다고. 얘는 연속이야. 기억은 맞아. 니은 가자. 니은은 얘가 FX 곱하기 FX지. 얘 연속이 아니야. 연속. 연속이 아니야. 연속. 연속끼리 뭐 했어? 곱했어요. 연속끼리 곱하면 연속이래. 연속이야. 디귿. F 곱하기 G분의 1. 어때? 연속이에요. 아니야. 왜요? 나선형 왜 연속이 아니야? 은서형.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이지은 연속이 아니야. 왜 아니야? 분모가 여기 될 수 있잖아. 분모가 여기 될 수 있잖아. 왜요? 왜? 진아 F가 0이어서? 0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분모가. 맞죠? 얘가 분모 0이 아니란 보장 없잖아. 얘가 연속이야. 얘가 F가 연속이래. F가 연속이래. X에서 연속이래. 그럼 FA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지? 맞아? 그럼 이렇게 두 개 나눠놨어. 그 자체가 0일 수도 있다. 맞아. 그러니까 0이면은 또 존재하지 않잖아, 수가. 그럴 수도 있네. 그래서 체크해, 빨리 체크해. 뭐. 항상 이렇게 유리함수가 등장하면 체크하라고, 어떻게. 경고 표시해놓고, 경고 표시해놓고. FA? 또는 GA가 0이 될 수 있어. 0인지 체크할 것. 체크할 때 이렇게 써는. 근데 이런 말이 없어. 맞지? 아니란 말이 없다고. 지금 탈락이야. 리얼 가자. GX의 제곱분의 뭐야? EF? X 확인해. 얘는 연속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지? 분모 대박. 분모가 GX 자체가 0일 수도 있어서. 맞아. 정답. 얘 0이 아니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연속이란 보장 없어.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 이 유리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얘 연속이 아니야. 알겠지? 얘가 0이 아니란 보장이 있어야만 연속이야. 보장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서 탈락해. 나 뭔 괴물인지 알겠냐? 네. 뻥치지 마. 191번 풀고 쉬고 가자. 191번.